최초의 경전으로 통하는 팔천송 반야경이 산스크리트 원전에서 처음 우리말로 완역돼 선보였습니다. 언어학자 전순환 박사가 10년간 세종의 산스크리트 사본을 비교 연구한 성과로 새롭게 발견된 사본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세계 최초의 현대어 완역으로 평가됩니다. 김봉래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승 반야 사상을 대표하는 금강경과 반야심경이 함축된 시집이라면 이 경들의 기초가 된 팔천송 반야경은 장대한 대하소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야 바라밀자를 비롯해 보살, 공등 대승 반야 사상의 진수가 담긴 팔천송 반야경을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교 인도 유럽어학과에서 역사 비교 언어학 박사 학위를 한 전순환 박사가 10년간의 노력 끝에 산스크리트 원전에서 우리말로 완역해 냈습니다. 초기 대승불교 반야부 경전 가운데서도 최초의 경전이라는 중요성 때문에 많은 연구가 되었지만 현대어 번역은 에드워드 콘츠의 영어 번역과 카지야마 요이치의 일본어 번역 이후 세 번째입니다. 최근 연구 성과와 새롭게 발견된 사본 내용도 포함했다는 점에서는 세계 최초의 현대어 완역이라는 쾌거를 이룬 것으로 평가됩니다. 제가 불교와 관련해서 불교가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불교에 대한 이해도가 첫 번째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배운다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찾아보고. 인도 고대 철학을 전공한 인연으로 불교와도 인연을 맺어 지금은 산스크리트 원전 반야부 경전을 중심으로 반야 사상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전순환 박사의 팔천송 반야경은 영어와 일어 두 번역서에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번역상 오류도 바로잡았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성립한 문헌으로 언어학의 보고이기도 한 팔천송 반야경을 불교학 전공자가 아닌 언어학자의 눈으로 풀었다는 점도 주목받을 부분입니다. 반복되는 내용들이 자칫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 번 되풀이해 마음에 새기고 몸으로 체득하라는 뜻으로 보고 빠짐없이 온전히 살렸습니다. 저는 언어학자입니다. 언어학자이기 때문에 좀더 객관적으로 그리고 하지만 여러 사본들이 있고 또 번역본들이 있고 다 이제 비교 검토해서 어떤 나름의 어떤 제 나름의 어떤 내공으로 한번 계속 한번 이어볼까 합니다. 불경으로 이해하는 산스크리트 신묘장구 대다라니경과 불경으로 이해하는 산스크리트 반야 바라밀다 심경에 이어 세 번째로 선보인 산스크리트 원전 완역 팔천송 반야경. 세계 최초의 완역으로 문헌학적인 측면에서도 한국 불교사의 한 획을 긋는 사료로 남게 됐습니다. BBS 뉴스 김복래입니다.